예전에 아트 상품 만드는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카페트를 제작한 적이 있어요. 제 그림 이미지로 100에 150cm짜리 러그를 제작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제그 카페트가 나온 걸 보시고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.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한다는 것은 부티크 호텔이나 여러 상업 공간에 제 그림처럼 컬러가 강렬한 러그들도 도전해 볼 만하다 하셔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. 그 시작으로 11월 20일부터 약 일주일간 논현동 일대에서 그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가 열려요. 또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설치한 곳은 강남구 논현동 125-2번지 연 빌딩이에요. 회사에서 제안을 한게 그림과 제가 제작한 카페트를 같이 한번 전시 형태로 해보자 하셔가지고 제가 비 오는 오늘 가서 설치를 하고 왔습니다. 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공간은 위치는 지하철 논현역에서 한 300m 정도 가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공간에 지금 제가 그림을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설치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. 작업실에서 작품을 그 미술품 전문 운송 설치해 주시는 그 운송업체에다가 업체의 차에 싣고 이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그림을 걸고 있어요. 저는 페인팅 냈다 6점을 가지고 갔고, 그 다음에 조각 2개를 가지고 갔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축제는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열려요. 강남 학동로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펼쳐지는 디자인 축제입니다. 강남구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. 저도 토요일 날 구청장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뭐 커팅식 그런 거 한다고 해서 한번 가서 다른 부스들 구경도 할겸 한번 가보려고 해요. 그날 다녀오고 나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